이제 다음 장소는 어디인지 정도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신뢰했군. 너희에게 임무를 설명해줄 가치가 있을지 고민하던 참이었어. 나 서운해지려고 해.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일수록 더 품어야 된다는 거 몰라? 간곡히 부탁하건대 이번만큼은 망신을 시켜주지 않으면 좋겠어. 오합지졸을 데리고 소풍 가는 교사로 보이고 싶진 않으니까. 특히 우리 로지온에겐 기대가 더욱 커. 이번엔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응? 내가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모르는 곳까지 가이드하기에는. 걱정 마. 익숙하다 못해 친숙한 곳일 테니. 돈에 잠길 수도 말라 죽을 수도 있는 환락의 동지 제이사다. 뭐 이참에 한탕 두둑하게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야, 도착하면 아무나 깨워라. 공교롭게도 이번엔 지구 앞까지 모셔다 두진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님. 카론, 정차. 카론? 정차가 뭐야? 멈추란 뜻이다. 멈추는 건 빨간색. 카론이 맛없어 하는 빨간색. 힘이 넘치는 건 좋군. 내려. 목적지까지는 한참 남았던데. 아, 택시를 불러줄 건가요? 파우스트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이번엔 지난번 임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난테. 왜냐하면 이번엔 황금가지를 탈환해야 할 곳은 카지노의 지하니까. 설마 저 골목 한가운데에 있는 번쩍번쩍한 건물들인가? 그래, 저것들 중 하나다. 지난번 잠입했던 로보토미 지부는 오랫동안 방치된 곳이었죠. 그럼 그게 특수한 경우였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보면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직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전 작전은 왜 그렇게 무참하게 망쳤을까? 황금 가지는 많은 기술이 응축된 강력한 에너지원이다. 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돈과 사람들을 불러오고 순식간에 그 위에 문명이 생겨버리지. 그렇기에 이후로 방문할 곳도 다른 집단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또한 카지노 외에 온갖 곳들을 방문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 임무는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지. 멋들어지게 실패해버렸지만. 모르지. 단테나 우리나 봤던 기간은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뭐라 그랬지? 림버스 컴퍼니에 입사한 걸 환영한다. 나는 안내자 베르길리우스라고 하지. 라면서? 방금 되게 잘 따라하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 무게를 엄청 잡긴 했지. 입사하자마자 퇴직원을 내도 되는지 물어볼 뻔했다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날이었지. 특색 해결사 붉은 시선의 부름을 받는다는 건 정말이지 영광스러운. 그래도 한 명 정도는 팬이 있었나 봐.
그러게나 말이야. 다들 말이 필요 이상으로 많군. 버스 안에서의 세 번째 규칙을 만들고 싶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 직원들끼리 상사 욕 좀 할 수 있지. 되게 째째하네. 다음엔 째째한 내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난 보기보다 상처를 잘 받거든. 다들 이만 하차하지. 이번엔 부디 황금가지를 든 채로 만나게 되면 좋겠군.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혹시 모르지. 카론이 갑자기 개폐 버튼을 잊어버려서 문이 안 열리게 된다던가. 버튼 빨간색, 맛없는 색이야. 이것은 미친놈. 네, 뭐. 네, 뭐가 뭔데? 내리자, 뭐 저희들. 이란 뜻이다. 계획을 설명드리죠. 황금가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건 전원 카지노 무사 잠입입니다. 저희가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입구는 총 3개가 존재해요. 일반 손님들이 출입하는 문과 VIP들만 이용 가능한 전용 통로, 마지막으로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뒷문. 저희는 각 입구에 한 조씩, 4명은 카지노 딜러, 4명은 일반 손님, 4명은 VIP 손님으로 위장한 후 흩어져서 출입을 할 겁니다. 확실히 집단으로 다닐수록 눈에 띄지. 무리 짓는 것보단 흩어지는 것이 적당하오.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나눠드린 봉투를 열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번 작전에서마저도 황금가지 탈환에 실패할 경우 앞으로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거라는 윗선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합동 작전으로 갑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노련한 이들로 이루어진 님버스 컴퍼니 특수부대. 지금은 LCC, 클리어 부서라고 불리던가요? 잠입 작전에서만큼은 저희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나 봐. 우와, 다른 부서를 보는 건 처음이네요. 어디 계시나요? 우린 전당포로 갑니다. 요새도 그런 가게들이 있나? 이곳은 전당포의 거리라고도 불릴 만큼 대부분의 가게가 전당포를 겸하고 있어요. 저 가게가 합류 지점이에요. 들어가죠. 그, 너무 우르르 들어오는 거 아니요? 가뜩이나 좁아 터진 가게구만. 트럼프로 볼 거요? 아니면 마작점으로 볼 거요? 저게 뭐라는 거냐? 저만 제2사 안내책자 읽어온 거예요? 베르길리우스 씨가 떠나기 전에 한 분씩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뭐, 표지 정도는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곳에서는 그날 하루의 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불금도 달라져요. 대복이면 값을 더 치러주겠지만 흉에 가까워질수록 본전도 못 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집은 아예 점을 보는 사람들을 정식으로 고용하기도 했어요. 집을 나오기 직전에 봤던 점에 대복을 뽑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만날 운명을 암시한 거였나 봐요. 와,
유복한 집에서 신선놀음이나 해왔던 게 당신의 운명이라니. 저도 다음에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길 기도해야겠네요. 난 사양이야. 저런 놈들이 알고 보면 더 더럽게 노는 법이거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하고는 같이 놀기 싫었던 것 같아요. 맨날 반칙을 쓰면서 심술을 부렸거든요. 아니, 내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 다들 좀 볼 거야 말 거야! 그런데 시방 저당 잡을 걸 가지고 있긴 한 거야? 다들 행색이... 저 시계머리는 값이 되긴 하겠군. 얼마로 예상하는데, 영감? 연락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림버스 컴퍼니 소속으로. 아, 이 손수건은 집 나올 때 가져왔던 건데요. 오! 비단의 용자수를 놓았군. 바늘땀이 꼼꼼한 게 이 정도면 700만 안? 그깟 천 조각이 그렇게 비싸다고? 눈이 썩어버린 거 아니야, 영감? 뭐? 이런 고급품을 못 알아봐. 아휴, 그런 고물 반지나 끼고 있으니. 뭐라고 했냐? 야, 잠깐 비켜봐! 야! 야! 아우, 시끄러. 단테, 얘네 좀 조용히 시켜줘. 걱정했잖아요, 파우스트. 보기로 한 시간은 4시였는데 15분이나 지나버려서 당신이 시계 보는 법을 까먹었을 리는 없을 테고요. 그렇죠? 네. 버스를 운전한 건 제가 아니니까요. 아하. 그래서 이런 시계 인간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알람 기능까진 없었나 보네. 너야? 이번에 황금가지 탈환 작전 말아먹은 애들. 도시에서 손꼽힌다는 천재가 속한 팀이라길래 주위에서 기대가 많았는데. 어쩐지 파우스트 씨 표정이 계속 안 좋아 보이던데. 제 표정은 항상 동일했어요. 야, 넌 왜 가만히 있어? 얘도 나름 두뇌파야. 무시하지 말라고. 그저 무의미한 자랑이기 때문이요. 너 지하에서만 해도 말 많지 않았냐? 왜 갑자기 또 이상해진 거야? 본인은 본래부터 이상이었소만. 이... 하... 됐다. 첫 번째 임무는 애초에 실패를 염두에 둔 계획이었어요. 각자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그랬던 거였어? 처음부터 목표가 실패인 작전이라니. 작전이라고 부르기도 무엇하군. 베르길리우스님은 어디 갔죠? 전 그분 얼굴이라도 뵐 수 있을까 싶어서 작전에 합류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분도 쪽팔렸겠지. 이런 애들이랑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 자식, 일부러 멀찌감치 내려준 거였나? 우리가 쪽팔려서? 왜 비하 발언에는 반박을 아무도 안 하는 건데요? 그리고 자기소개라도 해야 잘난 척이든 허세든 의미 있어진다는 거 몰라요? 이번에 합동 작전을 하게 될 분들이에요. 림버스 컴퍼니 클리어 부서 ACC에서 오셨습니다. 비포팀까지 붙여주시죠. 아, 전 쏘드고 이 사람은 에피랍니다.
뭐 우리가 박수라도 쳐줘야 되는 거. 우와, 반가워요. 자, 이번 작전은요, 저희가 숟가락으로 떠먹여 줄 테니까 그냥 입을 벌려서 골고루 씹기만 하면 된답니다. 여기 봉투에 든 문서들 확인하시고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돼요. 뭐야? 말로는 공조라면서 함께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뒷공문이나 쫓아오라는 소리군. 자존심 상하네. 이것들이 누구를 모지리로 알아? 관리자님, 이거 그대로 두고 봐. 두고 봐. 이거 되겠네? 얘네들이 준 문서요. 완벽해요. 이것 봐요. 동선까지 전부 들어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쓰여있는 문서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확실히. 제대로 된 작전 계획을 써봤던 티가 나는군. 아, 물론 관리자님의 계획성에 비하면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 이름이 조직의 성격까지 대변해주진 않아요. 얕은 편견일 뿐이죠. 편견이라는 색깔 안경을 구태여 끼우는 것은 이상적이지 아니하오. 혹시나 할 때를 대비해서 위조 신분증까지 준비해놨답니다. 카지노에서 불시에 신분 검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좋아. 다 좋은데. 꼭대기층의 갬블에서는 어떻게 이길 작정이야? 우리의 복장을 보면 감이 잡히지 않아? 카지노 딜러로 자연스럽게 섞이기 위해 몇 개월을 연습했지. 알아서 좋은 패를 넘겨줄 거야. 눈만 멀쩡히 달려있으면 이기는 건 걱정할 필요도 없지. 콩콩이파 두목으로는 어떻게 위장할 건데? 카지노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수면제를 섞을 거예요. 주방장이랑도 이미 얘기가 끝났답니다. 수면제. 사장님, 진열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물건들 좀 보고 있을게요. 네? 아이고, 예, 그러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럼 다
다들 진열장에서 알맞은 물건을 가져가죠. 우와! 이거 구프샤 디자이너가 제작했던 브로치죠? 이야! 이걸 알아보시는 분이 계실 줄이야! 저희 전당포에 대들보 입죠. 10개밖에 제작이 안 되어서 아마 부르는 게 가지. 저희 집 강아지가 산책할 때마다 끼고 다니는 목줄 장식이었어요. 아,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나는 이 소가죽으로 만든 장갑이 탐나는데 이걸 샀던 녀석은 아마 패션 센스가 남달랐을 것 같아. 봉투에 적혀있는 대로 가져가세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답니다. 이보시오! 내 봉투에는 청소부라고 써져있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소만? 좋아, 다 좋은데 돈은 어떻게 지불할 작정이야? 격떨어지게 예산 걱정을 왜 하는 거야? 이 블랙카드로는 못 긁는 게 없어. 단테, 어떻게 된 거야? 숯불 고기는 예산 딸려서 못 먹는다며.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이는 부사에겐 회사에서 한도 없는 카드를 준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어이 할배, 오늘까지 자리세 내야 한다는 거 나만 아는 사실이었어?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음에는 꼭 납부하겠습니다. 한 번? 할배, 더 쌤도 못해?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했잖아. 내가 놓친 내 숫자 공부 봐주느라 형님한테 깨져야겠어. 저같이 힘없고 몸도 성치 않은 노인네한테 꼬박 먹을 게 무엇이 있다고. 이제는 큰 소리를 치네. 화내봐, 화내. 그래야 나도 죄책감이란 게 줄어들 것 같으니까. 거기 뭘 봐? 구경났냐? 와, 진짜 전형적인 대사라서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좀 더 창의적인 시비를 걸 순 없는 걸까요? 저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쩔 수 없답니다. 뒷골목은 뒷골목 나름대로의 규율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얼기설기 엮여서 돌아가는 구조니까요. 우리 같은 외지인들이 어설프게 개입을 하면 눈에만 띌 뿐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거를 내놓으면 되잖아.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발. 영폭이 그러시면 제가 나설까요, 관리자님? 그런데 그거라는 게 뭐지? 이곳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재화가 존재해요. 제이사의 특이점은 무엇이든 잠글 수 있는 강력한 보안 기술이죠. 하지만 그런 보안 기술이 생겨난 데에는 제이사 뒷골목에 오래된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역사? 너 지금 그걸 여기서 설명하겠다는 말이냐? 나 입사 조건에 공부까지 있는 줄 몰랐다고! 이곳에선 사람들의 소망력을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어요. 특이점으로 승인되기에는 보편성이 다소 떨어져서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종의 운을 사고파는 거예요. 화폐처럼. 이 소망력을 무력으로 추출당하지 않기 위해 어느덧 이를 방어하는 보안 기술까지 생겨나고 만 거죠. 그게
지금의 특이점으로 이어진 거고요. 야, 파우스트. 이놈들한테 눈높이 교육시키느라 고생이 많겠다.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이라 괜찮아요. 그 말투 무진장 거슬리는데. 자, 그럼 우린 진열대에 있는 적당한 물건들을 각자 집은 다음에 여길 벗어나자고요. 우린 일개 회사원이지 정의를 위해 나서는 히어로가 아니잖아요? 남의 귀중품을 함부로 약탈하려 하다니! 필시 악인의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수감자들을 통제하는 역할은 제게 주어진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쪽 분의 역할이죠. 아이고, 그놈 꼴 좋네요. 하지만 살짝 더 세게 내리쳐서도 좋았을 법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악인을 처단하는 건 상관없지만 작전의 인물들까지 끌어들이면 곤란해질 거다 라고 해서 말이요, 힘 조절을 했다네. 신념을 지켜야 하기에 어쩔 수 없었네! 부디 이해해 주거나. 그런데 이놈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요? 영감, 방금 전까지는 아쉬워하지 않았어? 그건 그렇지만 이러다 유로지비가 나서면 여러모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유로지비? 걔네가 왜 여기에... 아니, 그보다... 걔네 걱정을 왜 하는 거야? 아이고, 소식도 듣는구만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이 근처에서 깽판을 치고 있는데. 그들도 악당인가? 아유, 저희한테는 악당이죠. 뭐라 그랬더라? 돈을 공치고 있는 장사치들을 조져서 힘든 사람에게 나눠야 한댔나? 뭐의 분배라 하던데. 부의 재분배. 아, 맞아요, 그거. 아휴, 우리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심지어 자기들이 와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매번 이 지역 깡패들을 시켜서 그러고 다니다니까요. 하여간 지들이 옳은 일 한답시고 기세 등등하게 다녀서 힘들어요. 처음에는 뭘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돈이나 뺏군. 아, 근데 말이야, 우리 피해야 하지 않을까? 콩콩이 파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아, 골치 아프게. 쓸데없이 일만 벌려서는. 이봐, 머핀과 소보를 했나? 아, 이거 너무 표정국이지 말라고. 널려있는 게 전당포잖아. 얼마든지 대체를. 에피랑 소드예요.
사람 이름을 맛있게 만들어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널려있는 게 전당포라는 뜻은 다시 말해 이 소동을 눈치챈 모든 전당포가 곧 문을 닫을 거라는 소리랍니다. 바보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기도 이제 지친다. 얼른 나가자. 어이, 영감! 우리 막내 보지 못해... 비시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떤 새끼야! 어서 말해! 내가 아주 사지를 찢어줄란께! 저기... 빨간 시계 대가리... 높아심에 덧붙이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막 얼음찜질을 해드리려고 수건을 가지고 가려던 참이었었죠. 참 노인네가 진짜. 기대도 안 했지만 죽더라고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도 못하네요. 야, 여기 작것들 스톱, 동작 그만. 뭘 도망쳐? 귀찮은데 그냥 다 죽이자. 왜? 아주 콩콩이 팔을 뿌리째 뽑아내자고 하지? 그것도 나쁘지 않겠어. 악의 무리는 단숨에 뿌리를 뽑아야 정의가 바로 서는 법! 저기, 너희 중엔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직원이 정말 없는 거야? 새끼들아! 거기다가 안 멈추냐! 너희 착것들이 우리 가족을 건들고 무사히 넘어갈 것 같냐? 저런 집단들은 왜 꼭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죠? 없던 유대감을 쥐어짜내야 하니까? 우리 소중한 막내 동생 이마에 혹이 생겨버렸잖아! 맙소사, 이런 건 계획에 없었는데... 어이 너희들, 이제까지 우리들을 쓸모없는 버러지처럼 취급했었지? 폐기물들을 모아놓은 하수장이라고 생각했잖아. 아무도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어, 오티스. 하지만 왜 우리 부서가 황금가지를 탈환하는 막중한 임무에 놓였는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나? 뭔데요? 비록 다른 자들이 오수 속에 절여진 폐기물이라는 건 동감한다만.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뿐이라니까. 오티스 씨는 항상 저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거군요. 나는 무전무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관리자님은 불사에 가까운 치유를 할 수 있는 소생 능력을 지니고 있으시지. 사실 둘만 있어도 충분해.
베르길리우스 그 작자는 나와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지만 어쨌든 아무리 무수한 전투를 치러도 폐기물들은 폐기되지 않는다. 폐기물인 채로 그대로 부활할 뿐이다. 멋지다는 듯이 말하긴 했지만 결국 저희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뿐이었네요. 뭐 저리돼. 적군들이 몰려오는 건 준비되셨습니까, 관리자님? 상대하기에도 우스운 수준이었어. 별거 아니었네. 콩콩이파는 이 거리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집단이야. 한 번의 전투로 끝날 게 아닌... 대체 어디서 온 놈들인데 우리 조직을 건드는 거야? 우리 제군들은 림보스! 미쳤어? 뒷골목에 광고판이라도 걸 셈이야? 또 온다. 관리자님, 지시를. 젠장, 그만 좀 튀어나와! 카지노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쳐서 뒤지는 게 더 빠르겠어. 안심해요, 히스클리프. 관리자님이 있는 한 우리가 지쳐서 죽을 일은...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냐? 이... 해결은 간단하다. 어떤 조직이더라도 그 대가리를 깨부수면 떠봤던 고기 덩어리는 무너진다. 너 여기서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네. 짜증나니까 쳐 부수러 가자. 대가리든 뭐든. 자, 전진하세! 잠깐, 다들 돌아와! 파우스트, 너 계속 이런 애들이랑 같이 다녀야 하는 거냐? 삶은 늘 의문투성이죠. 그렇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 내 대가리 어딨어? 당장 튀어나오라 그래! 차탑? 차탑이 어디야? 알아듣게 말해! 이근방의 폐차장을 말하는 걸 거야. 그런데 너희 진심으로 콩콩이파 보스까지 처리할 생각이야? 그런다고 인사국가에 반영되거나 하진 않아. 알고 있어? 저자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할 만큼 명민하진 못해요. 계략 속셈 따위랑은 거리가 먼 오물이지. 말도 안 된 일과는 가깝지만. 아니야.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문제 없어, 에피. 우리는 항상 플랜 B까지 대비해 놓잖아. 여러분이 위장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다 같이 콩콩이파 조직원들로 위장해버리는 겁니다. 단체로 들어가도 눈에 띄지 않을 거고 순조롭게 꼭대기층까지 진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겸사겸사 콩콩이파에게서 소망력도 뺏어가죠. 오, 다들 와서 이것 좀 보게나! 이게 다 뭐죠? 차들이 마치 탑처럼 쌓여있어. 의무라군. 차들이 왜 이렇게 잔뜩 쌓여있는 걸까요? 어? 어떤 곳엔 편지가 쓰여있어! 가족들이 보낸 것인가 본데? 보고 싶다고 쓰여있네요. 이분들은 곧 돌아오는 거겠죠? 그럴리가. 설사 카지노에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멀쩡히 돌아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닐 텐데.
뭐 가이드 역할까지 보너스로 해드리자면 이 골목에 숨겨진 랜드마크랍니다. 도박꾼들의 말로지. 이곳은 콩봉이파 세력이 중고차 사업으로 세력을 불리는 발돋움판이 된 곳이고요. 로자, 당신은 이런 데 자주 와봤다면서 뭔가 부연 설명해줄 건 없어? 왠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 몰라 몰라. 기억 안 나. 난 과거는 다 잊고 앞만 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어. 저런 방해꾼들만 없으면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나가들아! 이 근방이 우리 구역인 건 알고 걸음을 돌리는 거냐? 아니면 너네 차 팔러 온 거냐? 아니요. 우리는 버스 타고 다녀. 장기는 우리 파 담당이 아닌데. 네 눈동자 정도로 희귀한 색이면 꽤 돈을 쳐주겠다만. 역시 제대로 찾아왔나 보군. 자네의 대장을 찾으러 왔어. 대체 어디서 온 건데 그렇게 당당하냐? 우린 림버. 어디서 온 거냐니까? 왜 말을 하다 말아? 야, 무슨 일이냐? 형님, 소속도 안 밝힌 놈들이 난데없이 들이닥치지 뭡니까? 누가 보낸 거냐? 차림을 보니까 하바데로파나 정육점파 녀석들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물러가면 사진 멀쩡하게는 보내주마. 그대가 입고 있는 옷을 순순하게 벗어주면 물러가겠소만. 하,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해지는데. 형님, 그 소문으로 떠돌던 사람 죄치로 이상한 걸 한다는 그런 집단인 것 같습니다. 이 역겨운 새끼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쯤 되면 알려줄 때도 됐잖아! 우리는 림버스 컴퍼니에서 왔다! 하이, 이제 좀 속 시원하군. 그러니까 거기가 대체 어딘데? 아, 참고로 저와 에피는 이들과는 다른 부서랍니다. 같은 취급은 곤란해요. 그런데 진짜 이 옷을 입어야 돼? 땀 냄새, 피 냄새... 그리고 기분 나쁘게 쿰쿰한 냄새도 난단 말이야. 으! 털도 있어! 단테가 눈이 없는 게 부러운 적은 처음이야. 생각보다 질은 좋아 보이는데 얘네 생각보다 돈 잘 버나 봐. 나랑 바꿔. 내놔. 아니, 맞춤형으로 제작된 옷이라 안 돼. 애초에 너희가 전당포에서 그런 난리법석만 안 들었어도 이 고생 안 했어. 괜찮아요. 전 한 번쯤 이런 옷 입어보고 싶었어요. 꼭 영화라도 찍는 것 같잖아요. 조금 떨리네요. 위장 잠입은 오랜만이라. 난 내키지 않는다. 이런 건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저기, 누가 이 사람 입 좀 막아주면 안 되나요? 갈비뼈까지 베일 각오가 돼 있으면 해보든가.
콩콩이파 보스에게서 얻은 소망통이다. 관리자, 당신에게 간단한 역할을 맡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몸짓이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제2사의 특이점이 이 통 안에 담겨있다고 하면 되려나? 이건 사람들의 소망을 잡아먹고 에너지로 저장하는 도구다. 적당한 시점에 소망을 종이의 형태로 짜내면 짜잔! 붙이기만 하면 운이 쭉쭉 오르는 일회용 타투 스티커가 나타나죠. 남의 운을 끌어모아서 꼭대기층의 도박에 이기려고 했나 보군. 일개 건달 보스가 이런 걸 들고 있다니. 관리자, 단테됐나? 카지노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이걸 보관하고 있어. 영 자신 없어 보인다는 몸짓이지만 당신을 지목한 이유는 있어. 첫 번째, 도박판에 제일 중요한 건 포커페이스야. 아무리 표정 읽기에 능수능란한 그들이라도 시계의 표정까지 가늠할 수는 없어. 두 번째, 당신이 관리자가 된 것엔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나마 저 수감자들보다는 쓸만할 거라는 내 막연한 믿음이야. 좋아, 이걸 당신의 팔에 붙여. 당신은 이제 잠깐 동안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자가 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은 콩콩이파, 저희는 딜러. 서로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죠.